안녕하세요, 버니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게 무기 등을 지원하는 국가 및 세력에게는 심각한 상황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으며, 산업기계나 기술 등 러시아가 전쟁에 사용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 역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에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며 미국 행정부의 주요 반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주요 인사 500명을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테러 제재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여 세계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국제 정치 등에 대해 토의하는 것이 G7 정상회의입니다. 1998년 러시아가 정식 회원이 되면서 G8이 된 적도 있었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합병하면서 러시아는 G8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때부터 G7과 러시아의 불안은 시작되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G7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며 이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이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G7이 러시아의 군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산업과 용역에 제재를 결의하기도 했고요. 당초 G7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에는 식품을 포함한 의약품과 농산물은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을 수출 금지 조치할 것을 검토했지만 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제재 대상 품목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또 무기 생산에 연관된 게 아니더라도 러시아의 군수 생산에 조금이라도 활용될 수 있는 품목들의 교역을 차단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G7의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테러 제재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기를 재차 막아 흑해 곡물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 항로가 막히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해 2022년 7월 양국 곡물 및 비료를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게 한다는 협정입니다. G7의 대러 제재에 반발로 러시아는 이 협정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재연장을 앞두고 러시아가 입항 등록을 거부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흑해는 해마다 4,500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이 운송되는 핵심 해상 수출로입니다. 그런데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되면 재연장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곡물 시장이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유엔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재연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튀르키예가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여 이번 흑해 곡물 협정을 재연장으로 이끌기는 했으나 G7에 계속되는 대러 제재로 인해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진 우크라이나는 밀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수출하고 밀뿐만 아니라 옥수수, 보리, 호밀 등 주요 곡물들을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입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도 많은 양을 공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식량 안보에 중요한 국가로 꼽힙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식량 가격 폭등과 저개발국 정정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G7 국가 정상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쿡 제도 등 8개 초청국 지도자가 참석하여 총 15개국의 정상이 모였고 우크라이나 지원 호소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연합전선을 보여주고 중국을 견제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도와 달리 초청국의 상당수는 이번 G7의 대러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도는 에너지 수입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에 러시아를 비난하는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고 오히려 에너지 수입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무기와 비료 등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어 쉽게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만큼 러시아 우호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겠네요. 이번 조치로 세계 경제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정 발표한 2023년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전략경쟁 등 긴축과 파편화 속에 경기회복이 억눌려 2023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더딘 복원을 향한 협소한 통로를 지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2024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반면 러시아는 2022년 -2.1% 역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및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소비와 순수출의 기여로 양의 성장을 기록하며 연간 0.5%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서방의 경제 제재가 지속된다면 2024년에는 연간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G7의 조치로 이 또한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바니였습니다.